취재 얘기는 왜 나한테 안 했어요? 말했잖아. 할 만한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. 나한테 항상 웃고 지난 일은 다 잊은 것처럼 얘기해서 아닌 줄 알았어요. 있어도 어차피 문 팀장 혼자만의 감정이야.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봐. 나만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. 내가 알았으면 최소한 그 앞에서 바보같이 웃고 있지는 않았겠죠. 담벼라. 어머님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? 정말 나보다 희재 걱정을 더 먼저 하셔서 이러는 걸까요? 난 뭔가가 이상해. 내가 아는 어머님, 이렇게 경호 없이 억지 부리실 분이 아니야.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. 무슨 이유요? 이제부터 알아봐야지. 난 모르겠어요. 우리 성인들이야. 결혼하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한 나이들이 아니잖아.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하고 결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.